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참을성, 인내, 끈기, 버팀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단어를 차례차례 띄웁니다. Patience, Persistence, 그리고 Perseverance 이렇게 있는데요. Patience는 많이 보셨는데 나머지 두 단어는 많이 보시지 못한 경우가 있을 텐데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 단어에도 익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patience는요, 기다림, 오래 기다린다는 얘기죠. 인내, 참고 버틴다는 얘기죠. 상태를 의미합니다. 적극적 동작이 아닌 거죠. 그리고 수동적입니다. 수동태가 아니라 그냥 있으면 가만히 있다는 얘기죠. 참으면서요. 원래는 형용사로서요, patien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렸죠. 수동적이니까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버틴다.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persistence는요. 무엇인가를 고수하고요. 오랫동안 계속 밀어붙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상황이나 사물이 그렇게 계속된다는 뜻도 가능합니다. 반대가 있고요. 저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다. 이런 느낌이죠. 원래는 동사로요. persist라는 동사가 이 명사의 원래 동사입니다. 자, perseverance는요. 포기를 거부합니다. 거부죠. 안 한다는 얘기죠. 절대 포기. 그리고 강한 결심을 합니다. 벌써 의지가 크게 드러나죠. 어려움이 계속되고요. 실패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능동적으로 내가 강하게 이겨내겠다라는 뜻이 확실히 드러나죠. 그리고 원래 동사였는데요. persevere라는 말이 이 단어의 동사인 거죠. 자, 그럼 이것들의 예문을 하나하나씩 보시죠. patience is a virtue 했죠. 자, 참을성이란 인내란 뭐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데요. virtue다. 원래 사전 찾아보면 덕 이렇게 나오지만 어가 붙었다는 얘기는 덕 하나 덕 둘 이게 안 되잖아요. 즉 그 말은 구체적 명사로서 장점이다, 뭐 상황에 따라서 배울 점이다 등등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자, patience is bitter but its fruit is sweet. 많이 들어보셨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은요. I admire your persistence. 나는 너의 끈기, 아주 끝까지 밀어붙임을 존경한다. admire라는 말은 추후 저희 강의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정말로 좋아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 거고요. 엄청나게 좋아해서 거의 존경할 만큼 좋아한다. 그래서 존경하다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자연 경관 같은 건 감탄하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쓸 수가 있고요. 너의 끈기 인내를 정말 존경한다. 자, poverty is a persistent problem in every society.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persistent는 사람에게도 쓸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될 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형용사로 썼는데요. 이 빈곤이란 모든 사회에서 persistent한 문제다. 계속되는 문제다. 좀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죠. 그렇지만 계속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죠. 자, perseverance를 예문으로 띄웠는데요. Perseverance and resilience are closely linked. 단어가 좀 어렵죠? 말씀드린 대로 perseverance, 인내,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강한 결심 느낌이 들죠? resilience는요, 넘어져도 회복하고 뻘떡뻘떡 일어난다. 오뚜기 느낌. 그래서 두 단어는 거의 그 비슷한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closely linke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아주 가깝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I persevered and finally won the race 했죠.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 그 강한 결심을 통해서 이겨내고 극복해서 결국 마침내 경기에서 이겼다. 이런 뜻이 오늘 마지막 문장의 의미죠. 자, 그래서 오늘 참을성, 인내, 끈기, 버팀 등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뉘앙스가 다르고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잦은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비난하다, 비판하다라는 영어 동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호환은 가능한지 자세히 여러분과 그 단어들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